고백 부부같이 살래요 김희경. 깐깐한 속물녀로 이미지 변신. 뉴스앤 황수연 기자. 배우 김희경이 KBS ETV의 주말 드라마 같이 살래요에서 감수성 풍부한 천상 여자 같지만 현실은 지나치게 깐깐한 성격과 고상한 척 속에 속묽은 성이 숨겨져 있는 엄마 정진희 역으로 180도 변신한다. 황금빛 내 인생의 후속작으로 오는 17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KBS ETV의 주말 드라마 같이 살래요. 연출 윤창범, 극본 박필주. 네, 벌써부터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실 우리 엄마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 김희경이 합류한다는 소식에 시청자들의 기대감도 더욱 커지고 있다. 극중 배우 김희경이 열연할 정진희 캐릭터는 기존의 따뜻한 엄마와는 상반되는 성격으로 소녀 감성 풍부한 천상 여자 같아 보이지만 누굴 만나든 채점나고 훈계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으로 고상하고 우아한 척 하지만 뼈속 깊이 속물근 성을 갖추고 있는 캐릭터. 뿐만 아니라 면, 장미분을 선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질투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진희, 김미경 분, 각 극 중에서 면과 어떤 관계로 스토리가 풀어질지 또한 관전 포인트 중 하나이다. 배우 김미경은 드라마 상속자들 SBS, 괜찮아, 사랑이야 SBS, 또 혜영 TVN, 고백 부부, KBS 등 다양한 작품 속 자칫 단조로 어울릴 수 있는 엄마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그려내 현실 우리 엄마라는 타이틀을 입증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최근 방영을 시작한 화제작 TV 조선 대군 사랑을 그리다에서 하통한 성격과 자식의 든든한 편이 되어주는 배우 진세연의 엄마인 죽산 안씨 역으로 변신해 사극판 현실 엄마 캐릭터를 완벽 소화하며 극의 중심을 잡고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어 시작 전부터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KBS ETV의 주말 드라마 같이 살래요에서는 기존에서 볼 수 없었던 상반되는 성격의 엄마 캐릭터 정진희 역을 맡아 앞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매력을 통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한편 배우 김희경이 정진희 역으로 열연을 펼칠 KBS ETV의 주말 드라마 같이 살래요는 오는 3월 17일 오후 7시 55분에 첫 방송 예정이다. 사진 뽑바이 제공.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누전, 네트, 무전.com 카피라이트 뉴스앤 무단전재 앤드 재배폭 금지.